으리으리한 성북동 집을 떠나 1990년대 최순실 씨 소굴, 글쎄 소굴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삼성동으로 이사한 대통령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고 박사님, 이 얘기 네. 하나하나 할 텐데, 예. 어제 보도가 나온 게 최순실 씨 모친 임선희 씨가 삼성동 집을 계약해줬다. 이 네, 얘기잖아요. 이게 그렇죠. 의미를 좀더 짚어봐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집이라든가 이 부동산을 계약을 하면은 당연히 당사자가 어떻게 보면 부동산이라는 건 보통 사람으로 봐서는 집이라는 것은 그 자기의 전 재산이나 다름이 없어요. 뭐 기업을 네. 사업을 한다든가 뭐큰 재벌이 아니란 그렇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계약 단계에서부터 본인이 나타나서 일일이 뭐 부동산 등기부 확인 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인데 어쨌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 나와가지고 원래 저 성북동에 있다가 장충동을 거쳐서 예. 지금 삼성동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그 삼성동의 집을 살때 지금 지금 언론에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은 그 당시 계약이라든가 중도금, 잔금 지불을 누가 했느냐? 최순실의 어머니 임선희 씨가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값이 10억 5천이라는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나중에 그 장충동 집을 팔아서 그 전에 살던 집을 팔아서 뭐 임선희 씨가 지불을 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은 그 집을 팔아서 대금을 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집값이 한 6억 정도뿐이 안 됐던 모양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돈은 또 어떻게 된 거예요? 어디서 조달한 거냐? 이런저런 문제들을 볼때 결국은 최순실 씨와 박근혜 대통령이 공동체가 말하자면 경제적 공동체가 아니었던 건가? 이런 지금 의문을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 얘기도 더 입체적으로 볼게요. 예, 저 중개인의 주장에 네. 따르면 당시 10억이면 굉장히 큰돈일 큰돈이죠. 텐데 네. 자기 앞 수표로 돈을 끊어서 왔다는 거예요. 아마 그래서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기억을 못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중개인들은 큰돈 자기 앞 수표로 몇 억씩 끊어가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기억하고 있다가 이런 일이 터지니까 아, 그때 이래서 이랬지 않느냐라고 언론에 제보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저 미영수 선생님, 저 시계를 좀 거꾸로 돌려가면 당시 상황이 지금과 좀 다를 수 있고 좀 금융실명제 전이니까 예. 저렇게 박근혜 대통령처럼 좀 이제 얼굴이 알려지고 유명한 사람들은 주변에서 그냥 현금 차명수표 가져가서 그냥 부동산 대신 계약해주고 뭐 이럴 수도 있는 건 아닌가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 돈이 결국에는 그 박근혜 대통령이 관리를 최태민 씨 일가에게 맡겨놨던 그 관리 돈에서 이렇게 뭉칫돈으로 이렇게 큰 돈들을 갖다 한게 아니냐. 왜냐하면 이집 팔고 이 집에서 나온 돈이 부족한데도 더큰 돈을 갖다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과정을 보고 돈을 나온 데 보면은 결국에 더욱 그 관리인, 경제 공동체 이런 의혹이 더 많이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겠지만은 11.6 직후에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 사망 직후에 박근혜에게 이 영애하고 영식이 삼남매가 살기 어려우니까 모 기업에서 그 성북동에다 집을 지어주라겠어. 근데 그것이 신군부 세력이 신경을 써준 겁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유물이 많기 때문에 좀 넓게 좀 지어주라. 그렇게 하고 지하실을 지을 수 있는 집으로 해서 성북동을 했어요. 근데 성북동에서 장충동으로, 장충동에서 삼성동으로 가는데 최씨 일가가 가냐 하면서 그 돈을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다 이렇게 건사해서 한게 아니고. 그러니까 잠시 나오잖아요. 이제 예. 사저가 이동, 신당동, 성북동, 장충동, 삼성동. 그러니까 저 으리으리한 성북동에서 삼성동으로 넘어갈 거예요. 중간에 이제 장충동이 하나 꼈는데 예. 저 장충동에서 삼성동 넘어갈 때 본인이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손으로 다 세수한 게 아니라 그렇죠. 한 번, 사저거를 이제 임선희 씨, 최태민 씨 일가가 다 이제 했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이게 공동 지갑 아니냐, 결국에는. 이제 이런, 그런 여기고 더더구나 저렇게 큰 뭉칫돈이 어디가 있었느냐. 최태민 씨가 도대체 어디서 그, 저큰 뭉칫돈의 연원을 생각해 보면은 또 의혹이 있다는 거죠. 예, 임선희 씨가 10억이 넘는 돈을 자기 앞 수표로 끊어오고, 뭐, 최순실 씨도 평소에 현금을 잘 쓴다는 소문이 있었고, 그렇게 보면 최 씨가의 현금 보유액은 정말 엄청나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글쎄요. 그리고 뭔가가 그 떳떳하지 않으니까 현금을 썼겠죠. 이제 물론 그 이전에는 자기 앞 수표 같은 거를 막 끊을 수 있었겠지만, 저는 저 지금 상황을 보면서 정말 이해되지 않는 게 지금 많은 사람들의 이 가족에 대한 진술도 매우 혼란스럽다는 걸알수 그렇긴 해요. 있는데요. 예. 지금 임선이라는 분이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집도 계약해주고 또 선거 때는 와가지고 아예 거기 같이 살면서 도와주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조순재란 사람의 증언을 보면 굉장히 알 수 없는 증언을 하지 않습니까? 최태민과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 저 관계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참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게 아마 제가 한 가지 장담할 수 있는 거는요, 제가 몇 년쯤 지나면 저걸 주제로 영화가 한 편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추정은 가능한데 물증 없이 이렇게 추정하는 게 과연 이 상황을 해결하는데 무슨 도움이 되는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거는 단지 저걸 가지고 공동 경제 또는 공동 지갑론을 펴기는 뭐하고, 지금 그. 아니, 펼 수는 있는 거 아니에요? 논을 펼 수는 있지만, 예. 특검에서 지금 이재용 부회장과 관련한 뇌물죄, 그리고 결국 궁극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 그 특검에 나를 세운다면 이 공동경제와 관련한 좀 더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은 든다는 것이죠. 민경 선생님, 저 아까 다시 그 과정들 볼게. 대통령 사주 옮긴 과정. 예. 그러니까 좀 많이 궁금한 게, 저 6억에서 15억 5천 뜰 때 4억 5천이 어디서 났느냐는 건데, 그러면 그 저 신당동이나 성북동 쪽에서 뭐 예전에 판 돈 정도는 남아 있을 수도 있고, 그게 뭐 4억이 되고 뭐 이럴 수도 있지 않나요? 아니, 신당동은 이제 5.16 군사정변 때가 쭉 살았던 그 저 자택이고 하는데요. 저건 유경재단에 이제 헌납한 걸로 돼가지고, 예. 처분이 안 됩니다. 개인 처분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삼성동 집부터, 아니 거기 성북동 집부터 이제 처분한 돈에 이제 추적이 돼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일단 의혹을 이제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그 성북동 집이 안 된 상태에서 장충동으로 지금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장충동 집이 아까 그림에도 나왔지만은 장충동 집을 다 팔아도 삼성동 집으로 가는데 그때 당시 돈으로 4억 원이 부족해요. 그때 당시에 4억 원이면 제가 생각할 적에 잠실 지금 재개발 전 아파트 한 2, 30채 살 돈일 거예요. 2, 30채? 예, 예. 그 정도로 될 돈인데, 저 4억을 아주 임선희 씨가 자기 합수표로 해가지고 딱 해서 그냥 뭐 그때 당시로 하면 1,000원짜리도 상당히 금액이 그때 10,000원짜리 수준으로 딱 가지고 와서 처리했다고 하니까 그 자금 출처가 계속 의혹이 되는 거죠. 네. 그런데 고 박사님, 저 네. 성북동 집에서 장충동 집으로 이사를 할 때에도 굉장히 뭐 시끄러운 논란이 있었다면서요? 제가 뭐 그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성북동 집은 경남기업이라는 그 박정희 대통령 쪽에서 뭐 상당히 좀 혜택을 받았다 할까? 그게 이제 성북동 집을 사주었죠. 그리고 거기에서 살 때는 새 남매가 아주 오손도손하게 살았습니다. 물론 박지만 씨는 그 당시 군인이었고, 그래서 이제 그 박근영 씨가 바로 풍상그룹의 유찬우 씨 아들, 회장의 아들과 결혼을 하면서 그 박근영 씨 집을, 박근영 씨 집을 바로 성북동 박근혜 대통령 집 옆에다가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그 두 집이 바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길도 터졌다는 겁니다. 바로. 잠시만요. 그래서 그 얘기가 있어요. 고 박사님 말씀하셨던 증언을 이제 신동욱 씨가 여성동화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한번 쭉 읽어볼게요. 80년대만 해도 남매들 사이에 사이가 좋을 때였죠? 라고 했더니, 네. 박근혜 대통령이 국을 잘 끓여서 다 함께 단란하게 식사를 하곤 했답니다. 아내는 언니의 비서, 그러니까 박근영 씨는 박근혜 대통령의 비서, 코디네이터, 운전기사 노릇을 하면서 항상 같이 다녔고요. 그러다가 아내가 풍산그룹으로 시집을 가게 됐는데, 신혼집이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성북동 사저와 바로 옆집이었다고 합니다. 고 박사님 얘기가 이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죠. 언니가 보고 싶어 친정에 자주 드다드니까 시어머니, 그러니까 당시, 그러니까 박근영 씨 전 시어머니가 담에 작은 쪽문을 내줄 정도였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 부분이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언니를 만나러 갔을 때는 거의 매번 집에 성북동 집입니다. 장충동하고 삼성동 가기 전에 성북동 집에 거의 집에 최태민 일가의 사람들이 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박근영 씨 그러니까, 주장과 신동욱 씨 주장입니다. 예. 그러니까 신동욱 씨의 주장에 따르면은 그렇게 했는데, 이제 박근영 씨가 이혼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혼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최태민 씨 일가들이 드나들기 시작을 하면서 이 박근영 씨를 떼어놓기 위해서 유학을 권유를 해서 유학을 보냈다는 것이죠. 그래갖고 유학을 가가지고
이렇게 떼어놓으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완전히 최태민 일가가 어떻게 보면은 뭐 인질로 잡았다 할까? 완전히 자기들 수중에 넣어놓고 그다음부터 말하자면 유경재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박근혜 대통령을 앞세워서 말하자면 재산 증식을 한 것 아니냐. 그게 이제 신동욱 씨, 박근영 씨의 남편 신동욱 씨 이야기죠. 잠시만요. 속보 하나 긴급히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법원이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를 10분에서 20분 뒤에 종료한다, 전망한다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례적으로 박준 변호사님, 저거 상당히 빠른 거 아닌가요? 아니 뭐 일단은 뭐 모든 범죄에 대해서 뭐 증명하는 과정은 아니거든요. 예. 사실 아침부터 했고 뭐 중간에 휴정 없이 계속했으면 밥도 먹어야 되고요. 사람이니까. 지금 시간 정도면 어느 정도 쟁점은 정리된 게 아닌가. 아마 법원 판사가 마지막으로 할 말 있으면 하라 뭐 이런 게 아마 전해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이 뭐 얘기를 좀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 곧 종료가 되고 계속 말씀이지만 발부는 바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판사가 조현 부장 판사가 그 검토를 좀 할 거고요. 검토한 후에 아마 자정 무렵쯤에 발부 여부를 결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예, 자정쯤 발부 여부가 결정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셨는데 그럼 지금부터 자정까지는 변호인과 이재용 부회장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게 되는 걸까요? 글쎄요. 뭐 변호인하고 이재용 부회장 같이 있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요. 예. 일단 만약에 이제 일반적인 경우라면 검찰청 내지 법원의 그 대기실에 가 있습니다. 그 구치감이라 그러는데 거기에 있다가 발부가 되면 구치소로 이동이 되고요. 예. 기각이 되면 귀가 조치가 되는데 아마 지금 얘기도 뭐 특검으로 간다는 얘기도 있고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재용 부회장 혼자 어떤 방이나 대기실에 머무를 가능성이 크고요. 변호사들은 이제 사무실이나 삼성 어떤 팀들하고 같이 어떤 촉각을 세우면서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특검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사들도 사무실에서 발부 여부를 기다릴 거로 보입니다. 잠깐 이제 서울중앙지법의 현장 모습 보셨는데 취재진들도 이재용 부회장이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저렇게 이제 마이크를 들고 어떤 말을 할지 주목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장 상황 뭐 좀 움직이는 바뀌는 얘기가 있으면 바로 다시 연결을 해보도록 하죠. 다시 대통령의 삼성동 예. 얘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저희 이 증언 한번 듣고 올게요. 이 성북동 집과 장충동 집을 거쳐서 삼성동으로 이사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하지만 지금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성북동 집에 갔을 때도 최태민 씨 일가의 사람들이 와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그림자가 늘 있었다고 합니다. 최태민 일가의 의혹을 처음으로 폭로했던 김혜호 목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아, 집은 들어갈 수는 없고. 예. 네, 그 당시 박근혜 후보 쪽에서 최태민을 모른다 하니까 예전에 헤어진 사람이고 끝난 사람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대체 어디에 살고 있는가? 예. 그래서 그것을 찾아본 거죠. 찾아보니까 집에서 불과 서로 한 5분 거리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더 이제 확신이 더 쓴 거죠. 네, 김혜호 목사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뭐 네. 박 대통령이 삼성동 집에서 걸어가면 5분 거리에 최태민 씨의 집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이거는 2007년도에도 이런 이야기들과 있었죠. 주장이 나왔었는데요. 지금 전체적인 그 맥락을 가지고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979년에 그 12.6 사태가 있었고 그다음에 전두환 정권이 들어와서 초창기에 최태민 부부를 강원도로 추방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다가 이제 다시 그 정리가 되는 기점에서 이 최태민 일가와 박근혜 영예와의 관계가 상당히 돈독해진 것 같다라는 추정이 가능하고요. 그것이 지금 성북동, 장충동 그리고 삼성동 사저로 이어지는 그 관계하고도 맥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고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유경재단뿐만 아니라 영남대학이라든지 또 정수장학회와 관련해가지고 유경재단은 이제 이사장으로 취임을 한 것이고요. 그 당시에 어떤 일련의 그런 상황에서 나름대로 그 최태민 일가가 소위 어떤 그 재산을 증식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은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여기서 이제 걸림돌로 작용한 것이 두 남매이겠죠. 박근영, 박지만 남매. 그래서 여기 보면 박지만 그 영식의 경우에 중앙 하이츠 빌라로 이사를 갔다 그러거든요. 예. 이것도 누군가가 자금을 대어줬으니까 중앙 하이츠 빌라가 꽤 좋은 빌라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또 동생의 그 유학 비용도 박근영 씨가 누군가로부터 유학 비용을 대줬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언니의 이름은 아니었지만 이런 걸 볼 때 처음에는 그런 관계가 계속됐고 제가 볼 때 이 남매도 처음부터 최태민 씨를 포함해서 그 그림자가 매우 짙게 드리워졌다라는 거를
애초부터 좀 알고 있었던 게 아니냐라는 짐작을 가능케 하는 대목이고요. 김혜요 목사가 한 이야기는 실제로 상당히 가깝게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많은 증언들, 뭐 조순재뿐만이 아니라 그 최태민 씨의 또 다른 아들인 최재석 씨의 증언을 보면 그 역삼동 집에 늘 왔었고, 또 거기 뭐 지하에 창고가 있었고, 옆에 무슨 뭐 하나의 그 방이 하나 있었고, 뭐 이렇게 이야기가 지금 이어지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보면은 심증적으로는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공동 지갑론에 대해서 의심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의심의 논거는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짧게 정리하면은요, 결국에는 이제 그 성북동 집에서 이 삼남매가 이산을 하게 되잖아요. 그게 이제 다른 나온 분들의 증언을 얘기하면 최태민 씨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식구들을 멀리 해라. 식구들을 멀리 해라.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큰 영애가 동생들을 갖다가 멀리 떠나보내게 되는, 그렇게 해서 장충동에서 삼성동으로 이사를 갔고, 그 기간이 80년대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유경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하면서 최태민 씨 일가하고 삼성동 집에서 안전이 되니까 90년에 보다 못해가지고 흩어져 있던 박근영 씨하고 박지만 씨가 노태우 대통령한테 탄원서를 써가지고 유경재단의 1차 붕괴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바로 최태민 씨하고 박근혜, 그, 큰영애하고는 완전히 이제 한 그 그룹이고, 이쪽 박지만, 숙모에, 아니, 박근영, 박지만, 숙모에, 이쪽이 한 그룹이 돼가지고 엄청난 싸움을 이제 하게 된 거죠. 예. 주제 한번 키워드로 정리해 볼게요. 이제 말씀을 다 하셨는데, 제가 방송 전에도 김혜호 목사랑 통화를 했거든요. 그 주장하는 게 뭐냐면,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보시는 것처럼 의리 아래한 성북동을 떠나 삼성동으로 오게 된 여러 가지 연유에는 본인이 이제 청와대에서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똑 부러졌던 옆에 임서희 씨가 있었고,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해결해 주다 보니까 임서희 씨를 맡겼는데, 본인도 원래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도 근령 씨나 지만 씨와 더 돈독히 여기서 보는 것처럼 잘 지내고 뭐 누나가 국도 끓여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전까지 이렇게 지내다가 그렇죠. 근령 씨와 지만 씨가 상당히 그때부터 뭔가 처한 상황이 어려워지고 본인 스스로도 자립심들이 없다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믿을 사람이 동생, 남동생과 여동생이 아니라 그래도 내 돈, 내 돈 관리 잘해주는 임서희 씨가 됐다. 그러면 삼성동으로 오는 게 어떻겠냐라고 해서 왔다는 게 김혜호 씨 주장이에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런 흐름이 되는 건가요? 최순실 씨, 최태민 씨 일가가 말하자면 피보다 진한 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혈족인 박지만, 박근영 씨는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도움도 안 되려니마 최태민 씨가 그동안 끊임없이 세뇌를 해온 거 아닙니까? 당신은 대통령이 돼야 하고 아시아 지도자가 돼야 하는데 그러려면은 자기가 이렇게 영감을 가지고 보니까 사고무친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가족들과 멀리해야 한다. 이런 것을 끊임없이 세뇌를 시켰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삼성동 으로 이사를 했고, 그때 삼성동에 올 때도 집 같은 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본인이 뭐 경제적 관념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거의 없다기보다는 그런 것들을 해오지를 않았지 않습니까? 뭐 성북동 살 때도 최순실 씨 그 일가들이 들어다니면서 뭐 가정의 모든 일들을 다 돌봐줬고, 예. 박근영 씨가 유학가 있을 때도 임선희 씨가 그 유학비를 대줬다는 그런 보도도 나왔고, 그런 것에 대해서 신동욱 씨도 인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권 이 부분은 거의 최순실 씨, 특히 그 당시는 임선희 씨가 가지고 있었다고 보고, 그러니까 임선희 씨가 삼성동 집 살 때도 계약금에서 중도금, 잔금 다 지불한 거라고 이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바로 최태민 일가가 있는 삼성동으로 가는 게 마음도 편하고, 또 금방 왔다 갔다 오면서 뭐 이것저것 물어도 보고 뭐 또 시킬 일이 있으면 또 시키기도 하고 그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제가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거는요, 당시에 박 대통령도 30대, 박근영 씨도 30대, 그리고 이제 박지만 씨가 20대 중후반으로 넘어가는 연령대인데, 어쨌든 전두환 대통령으로부터 6억을 받았고, 또 겉보기에는 그렇지만 어쨌든 또 하나의 금고가 있었다라는 설이 있고, 그리고 재단이 가족의 사유물은 아니지만 어쨌든 운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권리라든지 뭐 주도적인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남매는 왜 철저히 배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제기하지 않고 계속 그것이 최태민 일가로 가는데 이렇게 속수무책이었나. 물론 아까 말씀하셨듯이 80년대 말 90년대에 노태우 대통령에게 이제 투서를 넣음으로써 유경재단의 이
이사장이 박근영 씨가 되지만 그 전에는 철저하게 수동적이었다라는 것 자체도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잠시만요. 그러니까 예. 박근영 씨는 1986년인가 유학을 가서 90년에 돌아옵니다. 예. 그리고 박지만 씨는 군에 있다가 또 나중에 제대하고 나서 뭐 마약 이런 것에 얽혀가지고 지 코, 제 코가 석자인 그런 상황 아니었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속보가 움직이는 소식이 역시 뉴스특급 시간에는 참 속보가 쏟아집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영장실질심사 4시간 만에 종료됐습니다. 법원은 우리도 뭐 예상했던 것처럼 내일 새벽, 오늘 자정 발부 여부가 결정이 예상되는데 저렇게 취재진이 몰려 있는 것도 보니까 아마도 글쎄요 이재용 부회장이 모습을 드러낼 것 같습니다. 대가성 없다 특검에 반박을 했습니다. 나오네요. 어떤 얘기를 할지 취재진 앞에서 어떤 발언을 할지 서울중앙지법의 취재진이 이재용 부회장을 둘러쌀 것 같습니다. 아까보다는 조금 표정이 조금 긴장은 풀린 것 같은데 목소리 한번 들어보실까요? 물론 뭐 특검 수사 결과 여부에 대해서는 안 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께 지원 약속하셨습니까? 닮았으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 참여하셨습니까? 채널A 저희 채널A 법조팀의 배준우 기자가 이제 질문을 계속 공세를 폈는데 아까 이제 법원으로 이동 여부 특검이 왔을 때 그리고 법원으로 이동했을 때 그리고 지금도 취재진의 한 세네 가지 질문에도 전혀 답하지 않고 일단 지금 저라면 어디로 가는 거죠? 이재용 부회장. 아마 지금 저 차가 특검 차거든요. 특검 수사 차량이기 때문에 아마 특검 사무실로 가서 대기하는 게 아닌가. 아니면 글쎄요. 검찰청에 자리가 없다 그러면 특검으로 갈 걸로 지금 일단 보이는데요. 아, 뭐 들어갈 때도 그렇고 나올 때도 그렇고 아마 표정 변화도 없고 약간은 긴장감이 뭐 제가 느낌일 수 있지만 풀린 것 같긴 한데 아마 대답은 하지 않는 걸로 아마 처음부터 짜고 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아마 이제 이재용 부회장도 평생 처음으로 영장실질심사라는 걸 받아봤기 때문에 그럼요. 그걸 갖고 뭐 어떤 소감을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는데 뭐 저것도 많이 해본 사람들은 저 자리에서 뭐 특검 조사 뭐 성실히 했다고 하지만 처음이기 때문에 저런 얘기를 하긴 좀 어렵겠죠. 다만 이제 표정을 읽을 수는 없지만 들어갈 때 하고 나올 때가 표정이 변함이 없는 거 봤을 때는 생각대로 잘 풀리진 않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만약 좀 잘 됐고 판사 뉘앙스 뭐 조희연 판사는 대충 얘기를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렇다면 좋다면 좀 웃음도 지을 수도 있는데 아니 뭐 글쎄요. 뭐 우리는 관상을 예, 보는 사람들은 알 수 없기 때문에 저거를 좀 할 수도 없는데 사실관계로만 확인해보면 일단 4시간 만에 네. 피의자 신문 영장실질심사가 종료가 됐다는 건 물론 뭐 오후에 있을 뭐 이제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서도 자정과 새벽에 대해서도 좀 더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법리 공방은 치열했다 뭐 이렇게 분석할 수 그렇게 있겠죠. 볼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는 한두 시간 일찍 끝났거든요. 제가 봐서 3, 4시 아니면 일과 시간까지 할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어느 정도 빨리 진행된 게 아닌가. 지금 이제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잠시만요. 네. 저 지금 서울 구치소로 이동한다는 속보가 들어왔는데 잠시 한번 다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속보가 일단 들어왔으니까 서울 구치소로 이동하는 게 박지훈 변호사님 맞는 건가요? 글쎄요. 이게 지금 문제가 일반 검찰에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면 검찰청의 그 대기실 있습니다. 거기서 대기를 하는데 아마 오전에는 지금 특검 사무실에 가서 대기를 하다가 발부 여부를 기다린다고 하는데 아마 아까 그 저기 판사하고 조율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서울구치소의 일정한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뭐 저 장소는 구금 장소가 아니고 구치소가 아니라 이제 구치소 내에 있는 근처에 어떤... 있는 어떤 장소에서 어떤 뭐 자유롭게 활발하게 움직일 수는 있지만 나갈 수는 없고요. 뭐 그런 장소에서 대기를 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잠시만요. 뭐 관계자인데 같은데 누군지는 정확히 파악이 안 됩니다. 일단 현장에서 어떤 말을 하는데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잠깐만 마이크 들어가야죠. 아니, 좀 앞에 비켜줘요. 비켜줘요. 좀 비켜줘. 핸드폰 내리라고. 핸드폰. 여기 좀 너무 예. 쉬거든요. 신원이 확인됐는데 이재용 부회장 측 변호인입니다. 앉으세요. 네. 변호인단은 사실관계와 법리에 시작했습니다. 시작했습니다. 한 분에 충분히. 건강도 저렇게 바뀌나요? 이게 가장 쟁점이 됐던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네, 결국 뇌물 공여죄에 있어서 대가 승여부가 제일 큰 논란이죠. 저희들 노동인단이 이걸로 건강하였고 어떤 부분을 감사합니다. 심사가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요? 감사합니다. 성함이요. 일어나지 마세요. 일어나지 마세요. 마이크 대고. 네.
다시 이제 스튜디오 안으로 들어올게요. 지금 이재용 부회장 측 변호사가 한 두 마디 정도 짧게 했는데 이제 뇌물 공여죄와 대가성 여부가 가장 큰 쟁점이었고 뭐 제가 입모양으로 소리는 네. 정확히 들리지 않아서 뭐 성실히 소명했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저 부분이 뭐 가장 핵심이고 나머지 부분 어쩌면 방론일 수 있거든요. 뇌물 공여를 했는데 증거가 과연 대가성을 인식할 수 있고 대가 관계를 알면서 받고 주었느냐 이 부분인데 그 부분을 지금 아마 그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 측에서 얘기를 한 걸로 보이고 4시간 동안 주된 저 어떤 변론이라든지 공격은 저 부분으로 한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거기에 관련된 증거들이 과연 인식할 수 있느냐 이걸로 봤을 때 대가성을 인정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아마 핵심이 아니었나 보입니다. 방금 전에 이제 발언을 한 사람은 이제 이재용 부회장 측 변호사인 송우철 변호사였습니다. 예, 그런데 저 변호인이 브리핑을 할 때 박 변호사님 뭐 약간의 미소를 띠는 모습이었는데 어느 정도 결과를 예측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저도 좀 의외였거든요. 뭐 원래 또 얼굴 웃는 인상의 얼굴도 있긴 하지만 저 웃는 모습을 짓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죠. 4시간 또 힘들게 나왔고 그렇죠. 웃는 모습은 좀 빨리 끝났다라는 측면에서 생각보다 어느 정도 판사의 어떤 뉘앙스를 받는 게 아닌가 추측입니다. 그래서 몰라요. 변호사가 왜 웃는 표정이 됐는지 몰랐지만 예. 그 부분은 조금 이재용 부회장한테 조금 유리한 측면도 있지 않을까 보입니다. 저 화면 이제 방금 전에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승합차에 타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의 모습. 오늘도 여러 질문에는 답이 없었습니다. 박준 변호사님 네. 이 부분 마지막으로 정리를 할게요. 왜냐하면 서울구치소로 지금 가서 네. 대기 중이고 오늘 자정이나 새벽에 영장 발부, 구속영장 그렇죠. 발부가 여부에 따라서 구치소에 남느냐 아니면 그렇죠. 다시 귀가하느냐 지금 서울구치소에 간다 해가지고 우리 소위 말하는 감방에 가는 게 아니고요. 서울구치소 내나 인근에 있는 어떤 대기실에서 대기를 하고 있고 발부가 될 때까지는 아직 뭐 영장이 난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혹시나 딴 데 있다가 발부가 되면 도망갈 수 있으니까 그 대기실에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제 자정이 지났을 것 같은데 발부가 되면 서울구치소 그 안에 있는 서울구치소의 방이라든지 어떤 입감 절차를 밟을 걸로 보이고요. 발부가 되지 않고 영장이 기각이 된다 그러면 저 구치소에서 바로 자택으로 기가 조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이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이렇게 집중하는 것 그리고 대통령의 그 최순실 씨와의 삼성동 이사와 관련된 공동 지갑론에 집중하는 것도 다 모두 이 최순실 씨와 관련된 국정농단 사건 때문이겠죠? 그렇죠.